예수를 따르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났어요. 예수님, 저희들이 먼저 가서 우리가 머무를 곳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뒤따라가고 있을 테니. 예수님이요? 됐습니다. 우리 마을엔 있을 곳이 없어요. 들어오지 마세요. 다른 마을로 가서 알아보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우 진짜. 주님, 저희가 가서 호구멍을 내줄까요? 하늘에서 주신 능력도 있는데. 어딘 감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저러나? 가서 불이라도 확 그냥. 어허, 무슨 소리. 다른 마을로 갑시다. 예수님의 일행이 길을 가는데 어떤 율법학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습니다. 그래도 가시겠소? 선생님, 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에게 맡기세요. 다른 생각 말고 그대는 하느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세요. 나를 따르세요. 네, 주님.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못했습니다.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쟁기를 잡고 귀를 잡고 돌아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